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조금 전에 헤어스타일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그 머리까지 됐는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머리에도 힘이 좀 없어지나 봐요. 그건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힘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아 근데 이사님은 왜 이렇게 좋아요? 저는 아침에 이제 스프레이로 아 고정하시는 거예요? 고정해야죠. 아 머리가 이제 축축 처지고 이러다 비라도 한번 맞으면 정말 무슨 미역도 그런 미역이 없습니다. 네. 아 제가 제 기억에 오늘 아침에 딱 여기 앉았잖아요. 네. 그래서 정프로님 갑자기 헤어스타일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게 멀쩡하시네. 아 유독.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달라졌어요 헤어스타일이.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오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야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어땠는지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박지영 차장님은 머리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는 뭐 별로 관리하는 거 없고 아침에 저도 머리에 뭐 좀 많이 바르고 오는 편입니다. 아 마뉴팍투라 샴푸를 쓰신다고요? 그럼요. 네 체코 맥주로 만든 마뉴팍투라 샴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시장은 뭐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코스피는 2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약간 온도차가 조금 있었는데요. 네.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뭐 아주 좋다,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코스피가 약세로 출발해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 네, 아, 하락은 약보합, 한 거죠. 약보합이어서 우리도 뭐 코스피는 한 14포인트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왔다가 뭐 장중에 또 그것도 상승폭 반납했다가 코스피는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좀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 안쪽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1062포인트가 이제 8월 달에 고점이었는데 1035포인트니까 거의 전고점 근처, 네. 네. 전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럼 3%만 더 오르면 되는 거예요? 3%만 네, 더 오르면 고점이죠. 3%. 아, 그렇습니까? 네. 3%에서 힘을 내야죠. 나는 왜 힘? 아, 전고점 다 왔는데 나는 왜 힘? 그렇죠. 아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웃긴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네. 아, 이유도 있어요? 그럼요. 오늘 코스피가 2포인트뿐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상승 종목이 300종목, 하락 종목이 540종목. 코스닥은 6포인트나 올랐는데 550종목 상승했고 800종목이 떨어졌습니다. 817종목이 하락했어요. 몇몇 오른 종목만 오르고 오늘 그냥 게임이랑 메타버스만 지금 불을 뿜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만 엄청나게 오르고 이 기업들이 또 시총이 커졌죠, 되게.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원래 이제 시총 순위에 잘 안 보였는데 메타버스 뭐 하면서 이제 시총 순위 뭐 한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고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엄청 높아지면서 지수를 지금 막 머리끄댕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6포인트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뭐지? 오늘 약간 이런 이제 의아한 시장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옥션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올랐네요. 8%를 8%. 이것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NFT 이런 거 뭐 거래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방송 솔직히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미술품 요즘 굉장히 활발해졌다. 그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미술품 관련해서 서울 옥션 이제 대장 아닙니까 어쨌든. 난 진짜 너무 진짜 눈물 난다 진짜. 그 서울 옥션의 상승에 뭐 기여하셨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시면. 제가요? 안 사신 거 아니에요? 안 샀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여하신 거니까 그걸로. 아 그러네. 많은 서울 옥션 투자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그래. 안겨주셨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시면. 이만한 4천 원대부터 주의깊게 살펴봤거든요. 예, 서울 옥션이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어서 뭐 과거에도 한번 오를 때는 정말 화끈하게 좀 올랐었고 최근에도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출발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미중 정상회담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면서 네.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가 장 후반에는 만나고 나서 양국 정상들이 표정이 안 좋았더라 이러면서 주가가 뭐 떨어지고 네. 그래서 오늘 정상회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네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면서 오늘 지금 오늘도 6,400억 매수했는데 이건 시간에 뭐가 돌아간 것 같고 장 끝나자마자 한 2,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이 11월 들어서는 뭐 매수를 좀 하면서 시장에 조금 활력 서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외국인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 그래도 조금 활력이 생겼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뭐 어떤 소식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줬습니까?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첫 정상회담입니다. 온라인으로 하기는 대면은 아니지만 미중 정상. 네, 이제 10개월 만에 처음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게 양쪽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중국의 제품 가격의 하락, 수입 물가 하락 이런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가 뭐 지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 지표가. 그런데 이게 수출이 잘 되면 그나마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니즈가 조금 있어서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쪽에 큰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과? 네, 중국과. 그래서 뭐 가드레일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에서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상승하다 뭐 하락하다가를 반복을 했어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중국이 바라는 목소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신장 쪽 뭐 이런 쪽 막 건드리면서 양국 관계가 굉장히 안 좋게 치달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뭐 원론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다 뭐 이러면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상승 부분을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바라는 게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6월경부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관세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옐런 장관이 14일 날 또 C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수정하고 일부 영역에서 관세 인하 요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미국도 관세 인하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데 연설에서 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대중 고율 관세를 큰 틀에서는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수입 제품의 관세를 완화하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중국이랑 싸우는 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중국한테 관세를 계속 매겨야 된다라는 생각은 맞는데 네? 이제 뭐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10월달 CPI 발표되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성명까지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고 시장에서는 뭐 오늘 홍콩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중국의 홍콩 H지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많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홍콩 지수가 1.5% 나 상승을 했어요. 지수가 네, 지수가. 그리고 위안화 강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이죠. 2018년부터 무역 전쟁 할 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면 위안화가 강세로 변하고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면 위안화가 약세로 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미중 정상회담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표들이 조금씩 나온 것 같아서 이건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뉴스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짚어주긴 해주셨습니다만 코스피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게 얼마나 들어왔어요? 많이는 아니죠.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네, 11월? 네, 11월 달에 누적으로 코스피는 8,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외국인이 한 달 동안만 3조를 팔았습니다. 3조를 뭐야? 팔았는데 오늘 네. 뭐 11월 달에는 절반 정도인데 8천억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안 파는 게 어디예요? 안 파는 게 어디니까. 네. 매달 팔다가 네. 매달 몇 조씩 팔다가 지금 조금 사주고 있으니까. 아주 긍정적이 되셨네 두 분 다. 네. 너무 많이 올해 한 30조 네. 넘게 팔았을 걸요. 네. 그리고 매일 맞다가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잘 맞는 거. 네. 아 그럼 기분 좋아지죠. 그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네. 군대에서 매일 맞다가 매일 때리던 고참이 PX를 갑자기 데려가는 거예요. 네. 물론 한편은 불안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러나. 1월 달에 더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뭐 지금 수급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새 개인들이 근데 11월 들어와서 좀 갑자기 좀 팔더라고. 2조 넘게 파는데 개인들이? 뭐 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또 지수가 좀 반등해서 좀 미국으로 간 거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사와게미로 엔비디아 사러 아니, 그다음에 실망 많이 하셨을 메타 플랫폼스 사러 뭐 그쪽으로 지쳤고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게요. 오늘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ETF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기업들을 ETF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상관관계가 코스피와의 상관관계가 0.82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상관관계가 1이면 두 자산이 똑같은 방향으로 네.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CSI 300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중국의 대표 지수 CSI 300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0.76 상해 종합 지수는 코스피와의 상관관계가 0.53 홍콩 H는 0.15뿐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ETF가 0.8인데 최근에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유들을 찾아보면 좀 그래도 그럴듯한 그래,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어요. 뭐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북미 투자자들, 북미 외국계 투자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일단 그 드래곤 차이나 ETF에 편입되어 있는 가장 많은 종목들이 이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네네. 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외국계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아시죠? 거기에 찰리 멍거 부회장이 그러니까 네. 워렌 버핏과 함께 그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3분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3분기에.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 알리바바가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PER이 낮았을 때가 15배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15배예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도 15배를 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알리바바가 3분기 어닝쇼크였는데 4분기에는 알리바바가 뭐 광군절에 100조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100조 많이 그러니까 판매량이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8.5%가 증가했는데 에? 이런 소비 시즌에는 우리나라 주식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소비 시즌에 이게 소비 특수와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한 0.54 정도 되는데 알리바바의 광군제도 그렇게 크게 실패하지 않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 뭐 미국의 소비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쪽에 되면 뭐 자동차라든지 IT 반도체가 연말 특수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어허. 그래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뭐 하이닉스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 저평가 매력으로 올라오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뭐 PBR 0.8배 이야기 나오고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어서 국내 증시에 좀 바닥 신호가 아닌가라고 많이들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게임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게임주는 얼마나 갔습니까? 오늘 게임주는 뭐 기본이 그냥 10%. 왜? 뭐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몇 가지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메타버스가 워낙 좋고 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엄청 좋은데 메타버스 업종이라고 하면 뭐 컨텐츠도 있을 수 있고 엔터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게임주가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게임주가 주도주로 올라온 것 같고 몇몇 이슈도 있었습니다. 펄어비스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검은 사막의 PC 버전 중국 진출한다. 8월 24일 중국 현지 업체와 검은 사막 PC 버전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펄어비스가 장 시작하자마자 막 한 1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엄청 올랐고요. 그리고 뭐 오늘 보고서 나온 것들을 보면 메타버스의 가장 원조격인 미국 기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메타버스 올 초에 엄청 난리였어요. 원조? 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지금 시장에 알린. 뭐예요? 로블록스죠.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가 상장하면서 메타버스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로블록스가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02% 늘었고요. DAU 그러니까 일간 활성 유저. 방문자. 네, 예. 활성 유저. 이게 4,730만. 그러니까 1분기에 4,210만 대비해서 500만이나 늘었습니다. 와. 그리고 사실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 네. 놀면서 돈 버는 거 이거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게임이 로블록스거든요. 예, 로벅스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3일 전 실적 발표했을 때 40%가 올랐어요. 로블록스가 뭐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NFT를 이용해서 시장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국내 게임 산업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게임주들이 급등했고요.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차별화를 만들었습니다. 게임주들이 급등하면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 1, 2, 3위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 1, 2, 3위가 다 게임주였거든요. 게다가 이제 게임 업종의 이제 상위 종목들 상위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네. 크래프톤,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뭐 외국인 수급이 한 8천억 정도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업종별로 보면요, 2차전지, 전기전자, 네. 게임, 미디어 엔터 이런 순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근데 뭐 전기전자 시총이 워낙 크니까 네. 그런데 뭐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엔터는 사실 시총 비중이 많이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가격이 네, 확 뛰는구나. 확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네.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ETF들도 뭐 ETF가 3%씩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또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들어온 돈이 또 거기에 뭐 상승 순위에 있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을 또 사고, 또 사고. 그럼 주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NFT가 근데 이제 너무 막 핫한 건 알겠는데 막 저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다고 지금 뭐 당장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이렇게 꿈만 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뭐 어떤 분은 또 몇 년 전에 바이오 보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워낙 이게 트렌드가 좋으니까 저도 뭐 이런 산업이 뭐 계속 유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 이게 포모 현상이거든요. 게임주 안 갖고 있는 분하고 게임주 소리가. 갖고 있는 분 나눠졌었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데 뒤늦게라도 어떻게 보세요? 동참하는 거는 자제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동참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 바이오도 봤잖아요. 네. 그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종목들 엄청 많았는데 네. 그걸 아예 안 볼 거면 괜찮은데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면. 네. 그걸 뭐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벌써 답을 네. 났는데 또 들어가라고요? 이게 예전에 바이오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면 그건 네. 답이 나올 거고 네. 아니 따블이 아니라 따따블이 나더라도 네. 뭐 사실 테슬라 같은 종목들도 한 배 오르고
2배 오르고 4배 오르고 10배 올랐죠. 10배 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끝은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더블 올랐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런 거는 시장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한번 꺾어주시려고요? 게임주 다 죽어요. 그러지 마시고 게임주 네. 그럼 한번 어떤 말들이 잘 달릴지 제가 먼저 판단을 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또 게임주 내일쯤 한번 슥 한번 저한테만 미리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들어가고 나서 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들어가고 나서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뭐 지수 변경 관련된 뭐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좋은 전략이 좀 있습니까? 네,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MSCI 이제 편입되고 뭐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이런 종목들, 요 크래프톤 뭐 주가가 참 좋았는데 하나 더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거든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는데 뭐 코스닥 150도 정기 변경하죠. KLX 100도 정기 변경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예상되는 종목들이 이제 증권사 보고서 보시면 좀 나올 거예요. 지금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예상되는 종목은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네.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새로 들어오는 네 메리츠 금융지주, SL 요 네 개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 두 개는 카카오페이랑 현대중공업은 특례 편입. 처음 이제 들어왔는데 시총이 커서 특례 편입되는 건데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편입될 때는 특례 편입된 게 조금 효과가 더 크더라. 인덱스 편입 효과가 좀 더 크더라. 그래서 인덱스 편입되는 뭐 해서 지수 편입되면서 상승하는 효과가 좀 더 크더라라는 예전의 통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시브 수요. 그러니까 편입되면 비중만큼 패시브 자금을 매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요랑 거래량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패시브 매수 수요가 100억인데 하루 거래량이 1000억이다. 그럼 별 영향을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거래량이 15분이 안 된다. 그러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향력이 가장 큰 거는 지금 네 종목 중에는 메리츠금융지주가 그 거래대금 대비해서 유입 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례 편입되는 종목들은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특례 편입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게 있거든요. 네. 기관 그것들도 한번 이제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특례 편입만 보고 들어갔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보유예수 풀리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이 올랐을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에 편입되고 나면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지수 편입 효과도 있겠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숏을 칠 수 있다. 그거를 좀 뭐 아셔야 되고 네. 또 반대로 역발상적으로 지수에서 편입되는 종목들은 공매도에 숏 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매도를 이제 못 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숏 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 요 점들은 좀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은 일양약품, LX홀딩스, 삼양식품, 롯데하이마트 이 종목들이 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편출 예상 종목. 네. 그러면 그 종목들이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 쇼 커버가 들어오는지 그것도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지수 관련돼서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건 놓치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이게 쇼 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 공매도를 칠 수 있다 정도는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왜 떨어지지? 이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자 많은 분들이 게임 관련된 관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서로 지금 추천하고 계십니다. 서로 추천하고 네, 정프로 뭐 떠넘기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서로 NC 가라, 위메이드 가라 많은들이 많으신데 내일 아침 방송 라이브 끝나고. 한 종목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이라는 것도 저도 좀 알아야 되니까 네. 네, 들어가고 나서 공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종목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난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제 올 게 왔네요. 네. 게임주에 올 게 왔네. 이제. 네, 한 종목만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시장에 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한 종목이 뭐가 될지는 내일 KRX 그 게임 ETF도 있어요. 네. ETF 안 하죠, 저는.
네, 저는 그렇게 한방에 하나만 아, 한방에 네. 가셔야죠. 내일 저녁에 제가 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아, 나 내일 저녁에 안 나오는 날인데 너무 나오고 싶네. 거의 뭐 정프로 종목 공개가 MSCI 리밸런싱이랑 비슷한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현출 효과. 현출 효과. 현출 효과. 공매도 엄청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유명관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